당당히들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키가 막히는 거야, 키스. 어쩔? 어쩔? 가슴 가리게 맞아요. 맞아. 그것만 가리면 되지. 사람들의 상상을 자극해라. 엄마 품보다 품보다. 영원히 철딱선이 없이 살아야 된다고. 럭키미키잖아. 안녕, 당당이들. 여러분들의 친구, 물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당당이들이 찐 추천템 영상을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당당이들의 찐 추천템 영상도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제 주변에 패션을 정말 즐기는 핫걸 언니인데 우리 당당이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어드릴 것 같아가지고 언니를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당이들. 물결이 친구 승주입니다. 제가 평소 언니 스타일 알잖아요. 본인은 체형 커버를 진짜 잘하기도 하고 되게 자신감 있게 옷을 많이 입거든요. 패션템 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그리고 액세서리 뷰티템 진짜 다양하게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언니의 지금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77 사이즈고요. 좀 글램 스타일이에요. 뭔가 허리는 비교적 얇고 어깨가 좀 넓이가 있고 가슴 사이즈도 좀 있고 엉덩이도 있고 허벅지도 좀 두꺼운 편이에요. 그래서 저의 이 체형 커버를 잘못하면 한 99 사이즈까지 보이는. 제가 PMS가 되게 심해요. 큰 병원까지 갔었거든요. 되게 유명한 산부인과 병원을. 그랬더니 이거는 호르몬의 문제 같다 해서 피임약으로 이제 호르몬을 조절하자. 피임약 여러 가지를 먹으면서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제가 살이 엄청 찐 거예요. 거의 엉덩이 둘레가 124? 맞는 바지가 거의 없었어요. 제 댓글 보면 당당이들도 호르몬 변화 때문에 살쪘다는 얘기 진짜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공감을 하고 있는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진짜 저 30대 중반인데 20대 때보다 더 건강하게 지내봤어요. 막 여러 가지 해봤지만 결국엔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진짜 맞는 말. 저는 사실 식단을 할 수 없는 성격이에요. 공감. 요즘에는 기분이 가라앉는다 싶으면 한강에 나가서 뛰고. 맞아 맞아 맞아. 요즘 대한민국 달리기에 다 미쳐 있잖아요. 맞아. 그랬더니 엄청 건강해졌어요. 그럼 진짜 건강이 최고라니까요. 제가 작년부터 진짜 보풀이 생기고 또 생길 때까지 맨날 거의 입는 가디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전 좀 사실 쇼핑을 습관처럼 하거든요. 진짜 좀 고쳐야 되는데 어쨌든 막 보다가 어라 이거는 너무 내 건데 해서 산 가디건이에요. 얘가 가오리핏이라서 여기는 얇게 딱 붙는데 여기가 살짝 좀 넉넉해요. 핏이 되지만 안 찡겨. 너무 중요해. 그리고 이게 또 깊이감이 저는 요 정도까지 딱 떨어져야 돼요. 저희 같은 애들이 또 이게 가슴이 사실 열주머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도 덥단 말이에요. 가슴 쪽은.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딱이었던 거예요. 이게 살짝 벌어져요 사실. 그래서 안에 그냥 하얀 색깔 탑 같은 거 하나 밑에까지 오는 거 입고 얘 하나 입어주면 키가 막히는 거야 핏이. 그래서 얘만 입다 보니까 뭔가 다른 색깔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해서 다시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어머 아이보리 어머 깔별로 샀어. 베이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격이 괜찮고 내 거다 내 핏이다 싶은 거는 무조건 깔별로 쟁여놔야지. 안 그러면은 30년 후에. 심지어 또 이게 크롭인데 단추를 하나를 살짝 풀어서 입으면 이렇게 V로 딱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예쁘고 더 날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은근한 노출이 있어야 훨씬 덜 부해 보이고 훨씬 더 잘 어울리게 내 매력을 살려서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당이들한테 항상 얘기하고 싶은 건 가슴 한쪽에 어쩔이라는 마음을 너무 좋아. 어쩔 룸을 하나 여기다 하나 이렇게 입주를 시키시면 어쩔 룸 어쩔 내 배꼽 어쩔. 법을 어기는 건 아니잖아요. 내 몸에 이게 예쁘다 하면 좀 입어보고 나다녀도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살 조금 나온 거 뭐 그렇게 싫은가? 죄송하고 이러면 되지 뭐. 살 삐죽 튀어나오고 살 좀 접히고 하는 것에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린 플라스틱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접히잖아요. 당당해도 항상 당당하게 어쩔을 새기고 사십시다. 근데 진짜 다 깔별로 사는구나. 다음은 저의 그 여름 제 피부였던 옷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아니 이거 진짜 이 밑단 말린 거 좀 보세요 사람들. 이게 찐템이 아니라면 무엇인가요? 아니 나는 집 앞에 편의점 갈 때도 입어. 아니 핫걸 역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박시한 티를 입으면 오히려 더 뚱뚱해 보여요. 제가 말했잖아요. 나 뭔지 알아. 가슴에서 똑 떨어지면 그 두께감이 이만해진단 말이에요 저는. 어차피 반팔도 두꺼워서 덥고 그리고 뚱뚱해 보일 거면 차라리 이거 위에다가 얇은 거즈 셔츠나 반팔 셔츠를 저는 입는 편이에요. 허리는 잘록해 보이고 내 가슴 밑에 깊이감이 이 정도다 녀석들아. 나는 99 사이즈가 아니다 이 사람들아. 근데 사실 이게 다른 탑들보다 길이가 짧기는 해요. 가슴만 겨우 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슴이랑 명치 정도만 딱 가릴 수 있는데 꼬리 가슴 뭐 문제가 되나? 근데 대신 이제 저는 하이웨스트를 많이 입어요. 여자는 배가 뜨셔야 되니까 여자는 항시 밑이 따뜻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윗배는 차가워도 된다. 그리고 이제 얘가 너무 어둡다 보니까 아 얘가 또 다른 색을 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해서 또 핑크도 또 샀잖아요. 요것도 깔글로 샀다. 제가 또 핑크가 나오거든요. 아, 너무 예뻐. 그리고 여러분들 가을 겨울 봄 이렇게 다 입어도 돼요. 왜냐면 얘는 레이어드가 되거든요. 근데 나 언니가 무슨 말 하는지 너무 공감하는 게 저도 여름에 생각보다 반팔을 잘 안 입어요. 오히려 민소매를 진짜 많이 입어요. 나시도 가끔 가다가 여기가 쨍기게 끈이 짧은 나시가 또 있어. 내 몸에 또 맞는 나시를 찾기가 은근히 또 어렵거든요. 아시죠? 자라 H는 매 시즌마다 비슷비슷한 거 나오니까 다음 시즌에 또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같이 사서 입고 다녀요. 문득 보면 가슴 가리개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옷인데 이렇게 과감하게 입어줘야 덜 부해 보여요. 우리 당당이들.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슴 가리개 맞아요. 맞아. 그것만 가리면 되지. 제가 부츠를 또 되게 좋아해요. 아, 시크바리한 거 좋아하는구나. 예, 예. 전 30대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도 허벅지인데 종아리가 원래 알 자체가 근육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냥 우리 아빠 닮아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롱부츠가 거의 없어요. 빅사이즈 뭐 둘레 40 이것도 저는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앵클부츠를 되게 많이 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롱스커트를 굉장히 많이 입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은 제가 당당이들한테 롱스커트 스타일링을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롱스커트를 좀 대부분 다 가지고 왔어요. 얘는 자라에서 나온 스트링 롱스커트예요. 생각보다 재질이 되게 좀 탄탄한데 또 따뜻해가지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치마인데 이거 같은 경우 는 이제 다른 뭐 버클이나 이런 게 없이 정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건데 이런 밴드 탑에다가 아 색깔 조합 너무 예쁘잖아. 입어도 너무 예쁘거든요. 뭐 흰 티나 아니면 이제 겉에 셔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입으면 그렇게 예쁘다. 내 몸은 편한데 왠지 시크해. 사실 길이가 좀 길어야 돼요. 롱스커트라고 나왔는데 종아리 중간에서 끊긴다? 반품. 무조건 발목까지 내려와야 되고 발바닥까지 돼도 오케이 괜찮아 깔짝 깔고 부츠 신으면 되지. 제가 작년에 너무나도 잘 입었던 이것도 자라인데 너무 예쁘다. 엉덩이가 제가 이렇게 컸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저는 허리가 항상 남았어요. 그럴 때는 얘를 끝까지 이렇게 하이베스트로 입고 이런 웨스턴 스타일의 이런 벨트.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죠? 이거는 제가 무신사에서 아주 싸게 들여왔던 남자 벨트예요. 에? 오히려 남자 벨트가 더 탄탄하고 여자 벨트 왜 이렇게 짧아? 어이가 없어. 요즘 또 어린 친구들이 이런 거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는 거의 데일리템으로는 안 쓸 것 같아서 비싸게 주고 사고 싶진 않더라고요. 맞아 맞아. 이런 거일수록 저렴한 거 사야 돼. 그 테무에서 얘를 한 6,000원인가? 7,000원 주고 샀는데 세상에 너무 찰떡인 거예요. 너무 잘 산 것 같아. 너무 예뻐. 이 치마는 제가 친구들 결혼식 갈 때도 많이 입고 너무 예쁜데? 데이트할 때도 되게 많이 입었고 얘가 진짜 이 벨트랑 너무 잘 어울리고 특히 겨울에는 짧은 크롭 니트 아, 몰라 말 안 해도 다 잘 어울려요. 진짜 언니 진짜 많이 입은 것 같아요. 이 옷만 봐도 사용감이 느껴진다. 찐템인 게 느껴진다. 그리고 얘네 둘은 사실 쉐입이 많이 드러나진 않아서 오히려 좀 더 시크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몸 쉐입 드러내는 게 너무 싫어.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툭 떨어지는 롱스커트도 이런 식으로 충분히 예쁘게 입을 수 있다. 그리고 겨울에 그렇게 뜨수어. 기모 레깅스 막 완전 따뜻한 거 융 그런 거 입어도 융 땀이나 막 비지땀이나. 다음은 제가 이번에 H&M에서 이게 쉐입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회색이랑 블랙 저도 깔별로도 쟁였거든요. 사실 질은 별로 안 좋아요. 아 얘가 좀 너무 얇아서 사실 팬티 라인이나 이런 거를 좀 신경 써야 되긴 해요. 얘는 완전 핏대니까. 하지만 예쁘다. 우린 아우터가 있다. 우리가 엉덩이 중간까지만 해도 된다. 왜냐? 엉덩이에서 들어가는 쉐입이 있기 때문에. 당당이들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자기의 장점, 자기의 매력을 잘 알고 그 부분을 노출시키는 거다. 어디든 반이라도 보여주면 된다. 사람들의 상상을 자극해라. 뭘 자극하라는 거야? 아니 거길 왜 자극하는데? 아니 걔가 엉덩이 이만큼 들어간 거 보니까 아 위에도 있겠구나 이런 상상을 하게끔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 더 남은 게 샵사이다에서 작년에 세일했을 때 산 건데 사실상 되게 따뜻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주 바람이 뚱뚱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시원해. 겨울에 너무 더워. 얘는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머메이드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 예뻐. 스판이 중요하지. 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실상 이게 제가 샀을 때는 안 맞았어요. 그때는 엉덩이가 120몇이었어요. 124였으니까. 근데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조금 서운해. 아. 엉덩이가 너무 작아졌어. 가진 자들. 저는 사실 디스크 환자입니다. 아 이거 갑.
아픈 디스코 환자 고백. 네, 여러분들 제가 여기저기 많이 아픈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체형 때문인데 누웠을 때 엉덩이가 많이 크면 등이 떠요. 저는 바닥에서 절대 못 자고 바닥에 앉아있지도 못해요.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두통 오지, 예민하지, 짜증나지, 인성이 막 짖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 밝은 사람이라 그래서 어떻게든 살곤 있었는데 토퍼가 붙어있는 매트리스를 샀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 토퍼를 또 깔았다? 너무 좋은 거예요. 토퍼를 이중으로 까는 거? 엄마 품보다 포근해. 그 허리 긴 사람들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옆으로 누워도 여기가 뜬단 말이에요. 거기에 토퍼가 싹 들어와주면 그렇게 안정감 있고. 내가 그래서 말랑한 침대를 그렇게 편애하는 건가?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나는 의사가 아니고 이런 거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저 같은 케이스에는 이게 맞으니까 체형이 저랑 비슷한데 내 침대가 딱딱해 그리고 내가 너무 불편해 그러면 한번 토퍼를 하나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누스 거를 왜 추천하냐면 제가 또 그 햇줄을 되게 좋아. 햇주가 몇 년 전에 지누스를 광고를 해가지고 너무 좋은 거야. 역시 쭈쭈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어. 쭈쭈 사랑해. 제가 또 디스크가 있겠다 보니까 무거운 가방을 못 들어요. 너무 충격적이야. 나 그래서 언니가 이걸 들었는지 몰랐어. 저 친구들 맨날 저한테 너 개복치냐 이럴 정도로 공주 몸에 갇힌 노비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 몸이 그만큼 좀 예민하고 많이 아프고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또 예쁜 거 못 놓잖아. 그치 언니 인생 홍생풍사잖아. 그럼 없어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가방이 저는 좀 인생 가방처럼 진짜 자주 메고 다녀서 오히려 사진이 없어. 이거 보고 서희도 이걸 샀어요. 근데 이 가방 저도 갖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컨텐츠 찍는다고 그걸 한번 샀었는데 언니가 이걸 소개한다는 거예요. 아 역시나 이게 좋은 가방, 예쁜 가방, 편안한 가방은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저는 사계절 내내 쓰고 모델분은 크로스로 했더라고요. 근데 크로스가 돼? 안 돼. 쉐입이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뭐 사기 어렵다 할 때는 일단 한번 새틴을 한번 사보세요. 새틴이 생각보다 되게 튼튼하고 가볍고 그리고 은은한 광이 돌 때 굉장히 세련되고 예쁘거든요. 근데 또 은근 캐주얼해.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원래 키링을 다는 데가 없는데 억지로 막 끼워넣어. 그냥 막 걸어다닐 때 막 짜락짜락 소리가 나야 그냥. 아, 34살인데 이런 거 진짜 좋아해. 영원히 철딱선이 없이 살아야 된다고. 안 그러면 늙어. 삐용삐용. 벨트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웨스턴 스타일을 좀 은근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 달고 달게 내가 말했잖아 뭐 묻어도 어쩔이라는 마음으로 그냥 쓰는데 어쩔룸.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더트넵이라는 브랜드의 가방이에요. 근데 저는 되게 옷은 생각보다 심플하게 입는 편인데 이런 거로 포인트 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면티에 청바지 그냥 올블랙에다 했을 때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얘가 그 프린지가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그렇게 예쁘단 말이에요. 나 이거 너무 좋아해. 이게 뭐야? 이거 그냥 하트 이거 포인트인데 여기 어깨가 너무 아픈데도 여기로만 매잖아. 아 너무 귀엽다. 이게 너무 귀여워서 너무 이거는 핸드메이드 가방이라서 이게 쬐꾸만한 거 10얼마 주고 저는 절대 안 사긴 하는데 얘는 너무 내 스타일이야. 안 사니까 나 꿈에 막 나와. 나 꿈도 안 꾸는데 지금 거의 스웨이드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랑 진짜 비슷한 게 앤더슨 벨을 진짜 좋아해요. 근데 얘네 너무 그 가격이 꽤 나가서 제가 잘 안 사긴 하는데 아 너무나 모든 것이 다 내 스타일이야. 근데 이건 비쌀 수밖에 없겠다. 근데 얘는 제가 친구들한테 나 생일 선물로 갖고 싶어 해서 받았어. 사실 여름에 하면 여기가 다 까져. 너무 무겁고 얘는 겨울에 블랙 롱코트랑 진짜 예뻐. 아 너무 예쁘겠다. 막 갑자기 나 되게 시크해진 것 같다. 그런 날 나 막 말 되게 적어져. 근데 또 미니핏만 드는 게 아니거든요. 아 언니 이거 괜찮아? 이거는 저의 진짜 찐템인데요. 저는 그 마지셔우드의 무드를 되게 좋아해요. 원래도 좀 물건은 소모품이다 생각해서 깔끔하게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얀색인데도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난 때탄국도 너무 좋은 거야. 이 자체로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 나. 그래도 저는 하얀색이라 뭐 여름 뭐 이럴 때만 쓰면 좋지 않을까. 아 겨울에 진짜 예쁘다. 까만 거에도 이쁘고 뭐 하얀 거에도 이쁘고 핑크에도 이쁘고 빨강에도 이쁘고 다 붙어요. 다 붙어. 그리고 생각보다 은근 많이 들어가고 얘가 또 크로스를 해도 예쁘고 이렇게 해도 예쁘고 좀 유연한 가죽 스타일이어가지고 되게 휘뚜루마뚜루템으로 엄청 추천합니다. 보통 예쁜 게 아니에요. 트라이 저는 또 당당이 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나만의 악셀을 하나 가지고 있어라. 저 같은 경우는 악셀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매일 똑같은 걸 하거든요. 내가 뭐 하나가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한 몇 년간 계절 상관없어. 맨날 그 귀걸이 맨날 그 목걸이만 하고 다니거든요. 시그니
시그니처처럼. 정답. 지금 이거는 최근에 산 시그니처 목걸이라서 요즘에 좀 하고 다니는데 원래 저의 1년 내내 하고 다녔던 시그니처템은 짜잔. 귀여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목구비가 작은 편도 아니고 몸도 작은 편이 아니라서 볼드한 액세서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캐주얼, 여성스러운 거에도 잘 어울리고 진주 목걸이가 아닌데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또 과하지 않아요. 심지어 서지컬이라서 되게 가볍고 엄청 가격도 싼 편이거든요. 저는 이거 진짜 하고 다닐 때마다 심지어 도수 선생님도 물어봤어요. 언니 지금 하고 있는 귀걸이도 너무 예쁜데? 아, 이거는 한남동에서 아니 쇼핑 안 하려고 했는데 거기 직원분이 일을 너무 즐겁게 하시는 거야. 일을 즐겁게 하시는 거랑 언니가 귀걸이를 산 거랑 무슨 상관이야? 나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 거 너무 예뻐 보인다. 그러니까 막 사주고 싶은 거야. 나 막 그지 깽깽인데 거기 매니저님한테 알바생분이 일을 너무 즐겁게 하셔가지고 나 그 말 꼭 해야 돼. 왜냐면 그분이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리스펙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난 좀 있어. 아니 귀걸이 하나 언니 너무 예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야기 주머니가 이렇게 나왔어. 나는 이유 없는 소비 안 해. 언니가 진짜 좋아하는 신발들도 가져왔잖아. 그럼요. 저 부츠를 절대 꼭 신는 여잔데 아까 그 말했잖아요. 롱부츠는 제가 안 맞는다고. 하지만 언제나 방법은 있다. 짜잔. 어 뭐야? 완전 니하이 타이즈 부츠인데 이 텐션감이 너무 좋아서 저 같은 다리를 가진 친구도 이건 충분히 신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죽질감으로 스판감 넘치는 니하이는 거의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나 그래서 잘 못 끊어. 저 같은 경우에는 발이 길이는 40인데 저는 50을 신거든요. 이런 거는 무조건 깔창 필수인 거 아시죠? 왜 깔창을 끼는 거예요? 무조건 여자 남자 다 떠나서 사람은 종아리가 길어야 된다. 아... 종아리가 길고 발목이 좀 길면 사람이 조금 더 올라와져 보여서 포션 자체가 완전 달라요. 가을 겨울에는 어차피 위에를 좀 헤비하게 입기 때문에 밑에가 좀 더 길어지면 그래야 비율이 맞아요. 깔창을 끼고 이런 부츠를 신어주면 나도 롱부츠를 신을 수 있다. 한 3년 전에 샀던 것 같은데 아마 분명히 자라 H&M은 매 시즌마다 비슷한 게 계속 돌고 돌고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시즌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겟하시길 바랍니다. 난 진짜 나오면 무조건 사야겠다. 너무 꼬질꼬질해서 안 갖고 싶었는데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굽 높이 너무 좋다. 얘도 자라요. 보통 이 정도 굽이면은 깔창 안 낀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깔창을 껴야 되거든요. 여기에다가도? 나는 또 이제 발목부터 종아리가 같이 두꺼워지는 느낌이라서 여기가 딱 맞으면 그것도 되게 안 예뻐. 여기가 살짝 남아야 예쁘거든요. 그래서 나는 항시 발 뒤꿈치가 여기부터 시작해. 그래야 포션이 예뻐. 그럼 나 봐봐. 몇 센치나 커지면 10cm 커져. 나 173이야. 막 미치는 거야. 너무 멋있는 거야. 내가 막 170이 넘어지는 거야. 내 키? 내가 정하는 거야. 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야. 롱스커트에 롱원피스에 이거 신는다? 너무 멋진 거야. 첼시가 좀 활용도 미쳤잖아. 그리고 이거 되게 발이 엄청 편하거든요. 누가 신발을 딱 맞게 신어. 와 나 오늘 많이 배우는데? 웨스턴 3대장 나오네요. 아 그럼요. 나는 겨울은 무조건 멋있어야 돼. 저는 이 바이커 부츠를 또 이것도 자라에서 샀는데 여기가 조금 좁아서 50을 사도 불편하긴 했지만 난 발 불편하게 깔창 껴서 신어. 이 정도면 깔창 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몰라. 주시면 감사하지. 저는 사실 이런 디테일이 막 엄청 많이 들어간 거를 좋아하진 않았는데 나이 드니까 멋있더라고. 시크해 보여. 멋스러워. 너무 좋더라고. 근데 조금 불편한 게 롱스커트 입었을 때는 이 버클이 다금질을 틀 수도 있어. 아.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이런 거는 의외로 바지에도 되게 멋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죽 제품을 이용하라는 거. 왜냐면 가죽 제품들은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더 예쁘다. 하얀 가방 보세요. 나이 보면 벌이라 그래. 컬러를 이제 다르게 쓰는 거지. 그때 샀을 땐 아이보리였을지언정 지금은 그레이 컬러 새로 산 거야. 당신 긍정적이네. 럭키미키잖아. 패션템은 어느 정도 소개해줬으니까 이제 언니의 뷰티템 그리고 생필품들 같은 거 추천해주고 있으면 좀 소개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그 완전 수부지의 끝이란 말이에요. 제가 보습 크림들 순하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써봤는데 그걸 쓰고 나면 완전히 피부가 다 뒤집어지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이 달바스틱 발릴 때도 되게 얇게 발리고 은은한 화장품 향도 너무 좋고. 중간에 색깔이 좀 다르네요. 중간에 저게 뭐 세럼인지 뭔지 한번 해봐도 돼요? 그럼요. 되게 무겁지 않다. 하나도 안 무겁고 이거는 인중에 발릴 때가 진짜 좋아. 왜냐면 나 같은 경우는 말을 많이 해. 말을 안 해도 혼자서 입을 그렇게 움직일 겸 뭐 이래서 여기가 굉장히 건조한데 저는 사무실, 머리맡 그리고 화장대 저는 무조건 그 세 군데에는 보습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어디 하나에만 있으면 필요할 때 꼭 없어. 얘가 사실 비싸. 얘는 요즘은 외출용. 사실상 이제는 내 책상 앞과 머리맡과 화장대 앞에는 얘가 요즘 되게 많이 책임지고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썼던 밤 중에 제일 좋았던 게 바세린 같은 느낌인데 바세린보다 가볍고 얼굴에 전혀 못 나지 않았고 다 썼네요.
근데 이거 지금 벌써 세 통째예요. 흡수가 되면은 그냥 촉촉하게 남아요. 이거 바르면서 거의 일일 1팩하는 편이니까 팩하고 그다음에 앰플 바르고 이거 바로 끝. 손발도 엄청 건조한데 발에 발라도 엄청 촉촉하고 나이가 들면 꿈치가 늙어요. 여기가 이렇게 늘어져. 꿈치는 성형도 안 돼. 거긴 진짜 최고. 그리고 막 꿉꿉한 게 싫어 나 바디로션 안 발라 이러면 진짜 등장 맞아야 돼. 어릴 때부터 바디로션을 발라야 그냥 내 몸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건조하고 뭔가 각화증 있고 하면 내가 불편하잖아요. 꼭 바르시길.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입술이 좀 두꺼운 편이라서 잘 트거든요. 이게 악순환인 거 아시죠? 입술이 트면 이게 각질이 올라와서 그거 뜯으면 또 생겨서 또 생겨서 입술이 항상 저 상처가 있는 편이었어요. 난 뽀뽀도 못하겠어. 꼬치꼬치랑 에이? 근데 이건 진짜 좋아. 나도 쓰는데 그치? 밤에 이거 바르고 자면은 아침에 그냥 맑은 상태가 되더라고. 정답 정답. 그리고 이렇게 슥슥슥슥 하면은 때가 밀려가지고 맞아, 맞아, 이미 맞아. 치료가 되어 있고 그 입술 뜯는 버릇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하나 주의는 양치를 한 이후에 발라야 된다. 이거 바르고 양치를 하면 칫솔 쪽에 얘가 끈적하게 묻어. 그리고 잠버릇 나쁘신 분들 웬만큼 바르지 마세요. 뒤척이면은 베개에 다 묻거든요. 절충이 없는 거야. 네, 절충 안 돼요. 잠버릇이 안 좋으면 입술이 계속 뜯어져야 돼. 잠버릇 안 좋으면은 이거 못 발라. 제가 진짜 이거는 눈만 마주치면 내가 이걸 계속 소개해서 손앤박 리얼 아이래쉬 세럼. 그 조성아 언니는 제 윗세대고 제 세대는 손앤박 박태윤 손대식 제 세대의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인데 그 저는 좀 믿거든요 완벽히. 제일 제가 그냥 몸에 몸소 너무 좋다고 확 느껴진 게 이거예요. 전 속눈썹이 진짜 빨리 늙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속눈썹이 원래 길게 태어나고 힘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속눈썹 펌을 하니까 얘가 이렇게 처지고 힘이 없고 휘고 꼬불꼬불 해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 원래 예쁘단 말 잘 안 해줘. 근데 속눈썹은 맨날 예쁘다고 해줬는데 아빠도 나한테 너 근데 속눈썹이 왜 이렇게 처졌냐 이러는 거예요. 이 케라틴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마스카라도 못하게 되는 지경이 온 거예요. 어떡하지 했는데 까만 색깔 세럼이 나왔다고 해서 사봤는데 다른 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이거를 하고 다녔더니 속눈썹이 너무 건강해지고 펌을 원래 하면 한 달도 안 가거든요. 저 지금 두세 달 가요. 제가 어제 언니를 잠깐 만났는데 언니가 민낯이었어요. 속눈썹만 완전 바짝 이렇게 서 있으면서 마스카라 한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세럼이었던 거예요. 그냥 30대가 되면 은은하고 자연스럽게 그게 진짜 좀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꿈치 케어, 속눈썹 케어, 입술 케어, 그리고 인중 케어. 인중도 늙으면 답이 없어. 그래서 이런 케어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해주셔야 이거는 정말 제가 정말 사연 있는 또 사탕인데 뭔데 뭔데? 환절기에 목감기라든지 잔기침이 진짜 많아져요. 근데 제가 기침이 이상하게 코로나 겪고 나서 확 기침이 막 터지면은 거의 죽을 것처럼 하거든요. 사람들 다 피해요. 갑자기 어떤 제 옆에서 누가 제 등을 이렇게 쓰러지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봤더니 옆에 어떤 이제 할머니 분이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걸 기침하라고 하면서 이거를 손에 쥐어주신 거예요. 가지고 계셨던 걸 준 거야? 저한테 이거를 주면서 이게 자기도 잔기침이 심한데 이거 먹고 좋아졌다고. 근데 제가 그 전에 웬만한 목 캔디들이나 되게 유명한 뭐 꿀 캔디 이런 것도 다 먹어봤는데 그 안 멈췄거든요. 되게 일시적이었는데 이거 먹고 기침이 거의 다 나왔어요. 꿀이랑 모과가 들어간 건가? 네 맞아요. 목에 좋은 게 다 들어갔네. 그래서 얘는 한국에서는 안 팔아서 그 쿠팡 직구로 해가지고 아예 한 통을 샀어요. 직구라서 추천할까 말까 했는데 이런 거에 만약 신경 쓰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거는 꼭 진짜 추천입니다. 나도 한번 사봐야겠다. 신기하다. 이거 너 가져. 아 고마워요. 나는 꼭 두 개 밥 먹어야 돼. 아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꼭 두 개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완전 거의 매일매일 먹는 것 같은데 다른 거 필요 없거든요. 그냥 얘 돌리고 그냥 현미밥 작은 거 하나 돌리고 여기다가 저는 깨를 진짜 많이 넣고 저 참기름 좋아하고 참기름 두 바퀴 돌리고 간장 이렇게 해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 그냥 기본으로 맛있는 순두부여서 그냥 고소한 맛으로 먹는 거야? 심지어 이 두부 국물도 맛있어요. 고소하고 달달하고 너무 맛있고 조금 내가 더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낙지젓. 너무 맛있겠잖아. 미쳐버리지 그냥. 설거지도 거의 없고 이걸로 찌개 끓여도 돼요? 그럼요. 안 될 게 뭐 있어.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어쩔. 아 근데 뭐 마지막 멘트가 필요한가? 이미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끊을게요. 이렇게 진짜 끝났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당당히 되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행복하세요. 안녕. 항상 어쩔 한 구석의 꿀 담고 살기.